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수요일 굉장히 제가 이제 든든합니다. 사실 물론 우리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김동관 팀장님도 좋지만 네. 저는 이제 원래 멤버시잖아요. 두 분과 예. 함께하는 수요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미주알 고주알 이제 골드 멤버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 관련한 주식,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오랜만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채널 K와 유튜브에 많이 계신데 두 분을 오늘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1번에 네, 휴대전화 그만하시고요. 다 잡히고 있습니다. 네, 1번에 물결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1번. 자, 유튜브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다 아는데 예, 1번 물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1번 올라옵니다. 예, 알마트님, 미래컴님, 예뻐님, 1번, 1번 올리세요. 유튜브도 그냥 듣고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예, 1번 올리세요. 네. 지금 라디오처럼 네, 아우라님, 네. 아우라가 아니라 뭐죠? 아우로라님, 아우로라님 1번 올려주셨고 깜빡이님, 대박상승님, 끝번호 6755님, 나미차미님, 그리고 애시당초님, 앞사바리님 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코코레이스님, 이거 봐요. 그동안 제가 못 봤던, 한 번도 못 봤던 이 닉네임들이 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여러분, 이렇게 다 몰래 그냥 듣고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뭐 인사해 주셔도 좋고요.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도 좋고 장우석 부부장님이 오늘 약간 부으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관련한 뭐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 예. 아직까지 이 교수님이 좀 살이 덜 빠지신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도 좋고요. 예. 무엇보다 좋은 건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예.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정님, 다크하단님도 반갑고요. 복근다리님, 머니바버스님, 마른돼지님까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임팩트 있게 오늘 또 미주알 고주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3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저희가 마감보다 사실 그 후에 Q&A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고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대 네. 지수 어떻게 마감됐죠? 3대 지수 딱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지만 이게 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또 3차일 또 사상치고 행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0.2에서 0.5% 내린 거고요. 러셀 2000은 오늘도 굳건하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올해 한 30% 이상 올랐고요. S&P 500이 한 10몇 프로 올라갔고요. 네. 러셀 2000은 한 4%밖에 안 올라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여하튼 4%밖에 안 올라갔지만 사상 최고가라는 거. 네. 오늘 현재 이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오늘은 에너지나 부동산, 유틸리티 약간 뭐 재미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맞다놨고요. 나머지는 오늘 대부분이 네. 좀 재미없게 좀 내려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됐어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죠? 소매지수. 예,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 약간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결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네. 소비의 나라가 결국 70%를 차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수출지향 경제. 수출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인데 미국은 70% 여전히 내수 예산을 나오고요. 이게 0.3%가 늘어났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입니다. 미국은 기본이 전달 대비 0.3% 늘어났는데 당초 예상 0.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았죠. 생각보다 전월 늘었는데 그래도 3개월 연속 1% 늘어났는데 이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소비를 한다는 것은 할부도 사고 그러니까 미국도 기본적으로 할부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라에서 돈을 안 주네 지금 이 사람들이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걸 받아갖고 개인들한테 그 보조금에는 개인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도 주고 또 어디냐면 소상공인들 다 주는데 소상공인들 어쩌면 레스토랑 이런 데서 채용을 못 하잖아요. 네.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안 주니까 모든 게 좀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소매 판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다 될 줄 알았고 저도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 거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상원이 또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원은 1월 5일날 결정됩니다. 지금 조지아주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뭔가 결정을 지금 다 내년으로 옮겨야 안 하죠. 거. 결정은 안 하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것들이죠. 이것들이. 제대로 좀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디스가이즈. 디스가이즈. 기성이 아니, 물건이 아니죠. 예. 디스가이즈들이 아주 국민들이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또
대규모 소비 시즌이 연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될지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이제 목요일날 생스게빙, 금요일에 블랙프라이데이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대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올해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늘어날 거 보지만 잘못하면 전체 규모가 마이너스 날 수가 있거든요. 네. 판매 세일즈 규모가 이런 것도 약간 부담스럽죠. 이 가운데 어제 테슬라는 이제 장 마감 후에 S&P 500 지수의 편입 소식과 함께 13% 넘게 올랐는데 어제 좀 음봉 흐름이 좀 보이긴 했지만 크게 올랐죠. 네, 이건 사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 기대하는 건데요. 그쵸.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펀더멘털에 일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좋죠. 아마 $1,000 다시 가면 좋고 네. 500달러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달러 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냉정히 보면 그 차가 더 팔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다른 저희 방송에서도 인용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라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국에 있다면 S&P 500 편입 기념, 네? 편입 기념, 우리 테슬라 10% 할인 대방출 뭐 이러면 사람들이 차가 확 팔리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테슬라는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 하나의 지수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냉정히 보면 여기 써놨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S&P 500 편입되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500개 기업에 네. 공식적으로 인증됐다. 이거 제가 인증이라면 제가 나름 한국말로 의역을 한 건데 그런 네.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회사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까지는 4분기 연속 이익이었거든요. 4분기 갖고 이 사람들이 약간 찝찝한 거예요. 다음에 이익 줄어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S&P 500 위신이 떨어지잖아요. 한 분기 더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회사다 너희들. 네. 인증해줬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여태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뭐 무리세들한 난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샀는데 네. S&P 500에 들어가면 해서 일론 머스크의 신격화된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도 심지어는 이 회사는 제대로 가는 회사다. 라는 인증했다는 의미. 물론 일론 머스크 여전히 중요하지만 네. 혁신적인 기업이면서도 일반적인 자동차 그룹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죠. 네. 그리고 수급도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펀더멘털은 상관이 없다는 건 좀 냉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테슬라 또 우리 주주분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은 만큼 펀더멘털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만큼 또 그렇죠, 그렇죠. 있어 네. 보입니다. 어쨌든 또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 만큼 잘 되기를 늘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어제 저는 그 출연하시는 3프로TV의 네. 그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니까 아니,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이렇게 야 제목을 달았을까?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그게 혹시 자극적이더라고요. 영화의 어떤 아니 그 이 뭐 대사 이런 데서 대사? 많이 나오고 최근에 네. 이제 그 환불 원정대 네. 그래서 뭐 어디서 싸구려를 팔아 약간 이런 멘트도 있고 좀 이렇게 약간 흔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아니 네. 뭐 제시 같은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약을 판단하는 약장수들 보면은 이제 거짓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낫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칭은 잘 안 되지만 예. 약을 판단하는 건 예, 맞잖아요. 약 판단 맞는 거죠. 아마존이 예. 파머시를 런칭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던데 예, 우리나라는 처방받은 약은 네. 절대로 퀵으로부터 못 보내고 택배도 네. 못 받아요. 그 우리는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뭐 두통약, 감기약 이 정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다. 이건 택배로 보내도 그쵸, 돼요. 그쵸. 그렇지만 조제를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절대 택배를 받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제도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거예요? 네. 미국은 이미 하고 있는데 되는 애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아마존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네. 의사 선생님 처방 전에 정식 이게 있잖아요. 그쵸. 그 폼이 있고 그거를 아시면 계시겠지만 이틀 안에 안 하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이 이틀 안에. 이틀 안에요? 아니, 우리는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산이 되는 게 유리하게 종합병이나 큰 병원에 가면 근처 약국으로 전산을 보내주는 그쵸, 라인. 바로 보내주죠. 그 정도가 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쉽게 얘기해서 원격 의료 다 되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일로 줄을 거 아닙니까?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병원도 가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받아갖고 뭔가 이메일로 받아갖고 아마존에 입력해서 받을 수 있다? 대박인 거죠. 그러다 보니
굳이 오픈엘에서 드럭스터로 큰 거가 CBS고 월그린 부츠는 일단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하락했군요. 그래서 거의 9% 10% 떨어졌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이거는 그 사업에 보면 악재죠. 관련해서 최근에 또 종목 이슈라면 저희가 매번 좋다 좋다라고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버크셔에서 왜 그 워런 버핏의 포트에서 애플이 좀 대거 매도가 됐고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아 이거 대거 매거했던 거를 우리는 언론에서 쓰던데 네. 그 대거 매거했다 보면 약간 그 지분 어느 정도 판 거예요? 제가 그래서 40% 정도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표를 아예 만들어놨어요. 이거 잘하셨어요. 제가 굳이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아니 그 3%네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축소랑 신규 매수가 있잖아요. 네. 애플 3,800만 주 팔았습니다. 네. 엄청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수억 주가 있는 거죠. 5, 6억 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비유중은 3% 달랑 줄였어요. 그러네요. 네, 보세요. JP모건이 2,220만 주를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팔으셨네요. 웰스파고 46%. 절반. 웰스파고도 계속 줄여서 번 절반밖에 안 남았고요. 코스트코 다 파셨어요? 아, 달랑 좀 있었는데 남았는데 다 정리하셨어요. 배당 안 받으신데요? 아, 그 정도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연세 드셔서 이제 예, 뭐 가지도 많이 없으니까 네네. 물건 많이 살 일이 없나 보죠. 여튼 다 팔았고요. 신규 매수가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네. 제약들 많이 산 겁니다. AbbVie, 파이저, 머크 제약을 전부 다 세 개에 다 팔, 신규 들어갔고요. 네. 스노플레이크가 이제 첫날 거기 들어갔잖아요. 거기 신규 그 수요 조사는 들어가서 네. 610만 주를 인수했고 더 인수할 것도 열려 있다고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거가 애플이 됐는데 이거 그 단표는 제가 빼먹어 안 나는데 9월 30일 현재, 왜냐면 이것도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가는 45일 안에 보고해야 될 그 보고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애플이 지금 얼마가 됐냐, 비중이. 네. 3% 엄청 줄였잖아요. 엄청 됐을 것 같아요. 네. 6월 30일 기준으로 애플의 비중이 43% 정도였어요. 여전히? 아니에요. 6월 달에요. 6월 달에 43% 정도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9월에는 이 3%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올라갔어요. 네. 47%가 넘습니다 지금. 아, 그 비중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안 팔았으면 50%가 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너무 또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 조절한 거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약간 조정한 거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판 것처럼. 그런 거죠. 아, 역시 이런 우리 앵커가 없었잖아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왜 그러세요? 그 방송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이런 앵커는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알겠어요.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예. 예. 그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계산해갖고 온 거예요. 진짜. 아시아는 이거 계산해야 나오잖아요. 네, 계산해야 나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미리 들었지만 사실 이제 그 저도 봤더니 코스트코 매매 매도하신 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또 어제 바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엊그제 얘기했었는데 네, 뭐 어제 1% 되겠죠.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정말 얼마, 예, 얼마 안 되는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과거에 항공주 매도했을 때도 1.몇%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걸 또 매도한 걸 많이 이슈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애플에 대한 그런 늘리는지 줄이는지 그게 보시는 게 훨씬 네.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파이저, 모더나를 매수한 게 아니라 파이저를 매수했다라는 게 그 워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봤을 때는 파이저 쪽이 조금 더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법하다라고 그것도 있고 아마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약간 또 다른 스토리지만은 네. 그분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이제 안정되고 오래된 거 이런 거 배당도 주는 거 이렇게 네. 가는 거죠. 모더나 아직 그 거리라고 하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또 미국 주식을 막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모더나 파이자 이슈니까 파이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모더나는 미절고절 안 본 친구들이죠. 아유, 답답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더나가 뭐더냐 뭐 이러면서 모더나는 무더나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네. 또 네.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미절고절 계속 보시면요. 신규 종목 종목들에 대해서 또 그만큼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Q&A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미주알 고주알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금 신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 LMS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질문하실 수 있는 폼을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에서 하셔도 되고 저희 프리미엄에서 신청해지 그쪽 클릭하시면은 관련된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런 이제 대상자 분들께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을 미리 받습니다. 혹은 저희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채널 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 창을 통해서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 투자 외에 신규 투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또 질문이 왔어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관련된 ETF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방송에서 너무 자주 다루지 너무 자주 않았나요? 예. 네. 너무 자주 얘기했는데 이 분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그렇죠. 이분의 포트폴리오의 예, 예, 비중이 어떤지 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존 투자 예 기존 투자라는 걸 모르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가치주가 약간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쵸.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 가치주에나 ETF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늘 쉬운 걸로 네. 스파이 G가 그로스가 붙어서 스파이 G가 일단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고요. 네. 스파이 V가 밸류에 투자하는 ETF니까 그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걸 투자하고 있는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성장주는 아마 아시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가치주에 들어가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버크셔 SA가 1등이고요. 뭐 네. 프로턴 갬블이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 들어있으니까 거기 있는 종목들을 개별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네. 저는 뭐 ETF로 좀 더 하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런 거를 이제 올려주셨을 때 아까 장본 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질문하신 분의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의 비중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치주와 성장주 지금 상황에서 그럼 가치주 좋다고 해서 가치주 쪽을 더 많이 담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네. 제가 본인이 질문하신 분을 저희가 지금 전화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경우는 두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많이 써. 쉽게 IT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럼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중에 스파이 V 같은 가치주를 사시면 돼요. 그 ETF를 사시면 되고 나는 IT보다는 난 그런 게 무서워서 뭐 프로텐 갬블이 됐건 모르는 거 같고 가치주를 이미 가게 갖고 있어. 네. 기술주들이 많이 없어. 그런 분들은 성장주, IT 쪽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리면 네. 항공주나 크루즈나 카지노가 네. 가치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로 네. 포함을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니고 실적이 안 좋은 경기 민감주 네. 혹은 코나 피해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고요. 네.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치주가 대세니까 항공주를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해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올라간 건 성장주, 많이 빠진 건 가치주를 하는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매수해야 되니까 네. 항공주, 크루즈, 카지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종목을 세 종목이나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간략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종목 SFL이라는 SFL 기업인데 컴포레이션은 선박 회사인데요. 네, 좀 많이 하락했어요. 예, 한 90여 척의 선박을 갖고 있는데 이 선박이 뭘 할까요? 이제 화물을 네, 물건을 날리겠죠. 네. 그중에 다수가 유조선입니다. 기름을 날리는데 지금 기름을 많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관련 기업들이 원유 유가하고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네. 이 기업의 가장 안 좋은 부분 이게 뭐냐면 배당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 하는 보름 전인가요? 10일 전인가 배당을 기존의 25센트에서 네. 15센트로 줄이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주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로 일단 끝난다든지 아니면 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이거는 이제 폐기물 회사인데 네. 이거는 뭐 투자 매력이 어떤가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건 투자 매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유틸리티 같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항공제로. 꾸준히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장기적 투자 가능한 거고 이게 주가 막 쭉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 쓰레기를 안 치운다? 아니죠. 치우죠. 더 많이 치워야죠. 그러니까 치워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안 치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의 매력은 꾸준함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준비료는 장기적으로 저는 하향한다고 보지 않고 네. 단기적으로 하향한다고 보고 있는데 준비료의 하향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죠. 단기간에. 예, 단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이미 준비도 사용하시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약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 네. 우리나라는 청소를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청소 이런 걸 다 어디서 하냐면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아니 구청에서 공무원은 아니죠. 구청에서 그 계약을 맺고 그 회사랑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그 동네를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은데 미국은 직접 이런 큰 회사들이 한다는 거죠. 아. 큰 회사들이 지역마다 이제 해갖고 경쟁을 해갖고 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제일 큰 회사.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전에 그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된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깐 다뤘었던 것 같기도 다뤘었죠. 하고 그리고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일회용품 관련된 쓰레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늘어나서 네, 관련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게 또 하나 이제 매력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쓰레기 버리는 게 많으면 네.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버렸는데 올해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 일일이 소독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오늘 뭐 홈디포도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마존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람들한테 맞아요. 소독약도 써야 되고 옷도 입히고 이런 거거든요. 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만 하는 거 아니라 캐나다는 전 세계 다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쓰레기를 여태까지 치우지 않던 나라들이 앞으로 쓰레기를 더 많이 치울 거라 그럴 것 같잖아요. 산업화되면서. 네. 저는 장기적으로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준비도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세상에 코로나가 다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나라 학교 아마 선진국 이미 다 발표를 했는데요. 영원히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도 언제나 다시 보게 하는 것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느 그러면 대학이나. 관련해서 서버의 이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존이 됐건 네, 다 그런 애들이 쓰는 거죠. 네. 주민 자기네가 다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서버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문 글로벌을 들어와 보시면요. 종목명만 입력하시면 기업정보란에도 그리고 관련한 종목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고 이제 배당 성장주 하나씩 담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세요. 예. 네.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담으면 되겠죠.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 배당주 비중은 전체 포트의 한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배당주 이거 만약에 20%가 진짜라고 그러면 잘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조금 더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더 담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부터 배당 성장주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배당 성장주는 늘 언제나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배당 성장주를 담으신 다음이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담거든요. 그다음에 담으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올라갈 때는 네. 이거 왜 올라가냐 그쵸. 내가 괜히 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왜 샀는지를 기억하시고 제가 보기에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배당은 장기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20% 잘하고 있다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는 계시지만 또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빌 에크먼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퍼싱 스퀘어 톤틴 홀딩스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뉴스나 관련한 아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네. 분인 것 네. 같아요. 빌 에크먼은 굉장히 유명한 네. 젊은 분인데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헤지펀드. 예, 버핏을 좋아하는 네.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인데 리틀 버핏이래요? 예, 리틀 버핏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전혀 리틀 버핏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허벌라이프 같은 기업들 예, 아시죠? 네. 예, 그거를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혼자서 계속 공매도 치면서 끝까지 우기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서 네. 엄청나게 돈을 봤었군요. 많이 예, 이렇게 손실을 본 분이기도 하고 또 한 번에 그 이후에 치폴레로 잘 매수해서 돈을 크게 벌기도 하고 약간의 그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맞게끔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런 네. 분이고요.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봤더니 1966년생이니까 우리 교수님은 한참 어리신 분이죠. 아니 제가 그냥 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님 말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일단 네. 굉장히 어리신 분인데 늘 얘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업앤다운 심한 매매를 하는 게 단점인데 여기 나오는 PSTH라고 하는 퍼스트 톤팅 홀딩스는 이건 뭐냐면 네.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게 바로 스펙이거든요. 이분이 드디어 스펙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다양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분이 또 옵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좀 약간 공격적이고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네. 방어하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오히려 즐기기도 해요 그걸. 근데 모아니면 도네요. 네, 저는 빌 에크먼이 왜 네. 리틀 버핏인지를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어떤 매매 성향이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보게 되면 버핏이 이렇게 강연할 때 뒤에 항상 있었어요, 실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버핏을 근무하는. 그래서 실제 돈을 벌면 이분이 네. 어떻게 하냐면 번 돈을 가지고 일부는 버킷에서 사는 예. 아.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이라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 호불호가 갈리는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을 따라하시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않죠. 리스크가 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지금 사진 보는데 또 잘생기셨어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셨네요. 어, 굉장히 호남형이고 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신 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저는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로 이렇게 막 따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미국 주식 계속 매수하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 굉장히 뭐 저도 많이 받고 두 분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수익이 나도 환차익 때문에 자꾸 마이너스가 돼서 고민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올해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미국 주식. 지난주에도 똑같이 들으면서 네, 답변 들었는데 네. 뭐라고 그럴 없죠. 그냥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실 그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돈의 계산을 하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6만 원이면 6만 원으로 딱 끝나잖아요. 네. 수수료 내고 딱 끝나는데 미국 주식이나 뭐 일본 주식 그리고 뭐 중국 주식 이런 것들은 네. 환율이라는 거, 환율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또 홍콩 달러도 들어가고 중국 이렇게 다 복잡하게 막 들어가고 일본 엔화 들어가고 유럽 주식 유로화로 들어가고 이게 환율이 언제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환율은 정확히 우리나라 9시부터 4시까지인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조언 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달러로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화로 환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번 하시면 네. 바꾸지 마시고 그냥 항상 달러 하면 달러 자산, 엔화 자산 그리고 위안화 자산, 유로 자산은 그냥 갖고 가신다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율도 생각하고 네. 거기다가 연말 되면 양도세도 또 생각하고 고민되고 5월에 어떻게 보고한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런 국내를 합산한다 이런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또 환율이 떨어져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싸게 사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환차 손이 났지만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올라가면 야, 환율 때문에 돈 벌었다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다 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래서 그냥 달러로만 계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올해 딱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잖아요. 그만두실 분은 사실 이거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올해까지만 미국 주식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 환전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 달러를 굳이 원화로 환산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또 유리한 구간에서 환전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환차이 그러니까 그 레인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볼게요. 질문이 좀 긴데 현재 포트폴리오 기술주 비중이 80%, 가치주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어잎 관련 가치 또 민감 소형주의 비중을 좀 높이고 싶은데 남아있는 여유자금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기존의 기술주 비중 80%였던 거를 좀 낮춰서 20%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거 어렵네요. 10% 정도로 적당한지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를 10% 가지고 있는데 성장주 80%에서 한 10% 더 덜어내서 가치주 쪽으로 이걸 옮기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말씀은, 이게 네. 딱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 기술주 비중을 80%를 가져간 자체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왜 좋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좋아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들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고요. 가치주는 반면에 좋았지만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기를 못 얻은 건데 굳이 제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조금 팔아서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가치주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 네.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가치주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맞는데 굳이 팔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만약에 또 현금 흐름이 좋아져갖고 돈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돈으로는 가치주로 편입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매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사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딱 이런 거죠. 80%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너무 올라가고 80%까지 지금 재미없는 구간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나시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생각하면 네. 난 저런 주식이 좋아서 사신 거거든요. 실적 성장주. 네, 그리고 좋았고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꿈을 먹는. 아마 이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네, 테슬라도.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두 달치 쉬었어요, 지금요. 네. 오늘 올라가봤자 사상 최고 대비 아직 모자르거든요. 18% 정도 모자랄 텐데 약간 속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처음에 초심을 생각하시면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죠. 다만 이런 분들이 약간 약올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360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지만 가겠다면 S&P 500을 사시면 돼요. 지수를. 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이 틀린 것도 아니고 좋아서 살 때만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다만 앞으로 돈이 더 생긴다 했을 때는 가치주주 좀 더 사셔야 되겠고요. 네. 말씀드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난 저 실적주 안, 뭐 성장주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 돈이 생겼을 때 좀 성장주 좀 사보시고 그런 쪽으로 좀 나눠가서 하시면 될까.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때 상위 50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네. 근데 사실은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50개 안에 금융주가 없고 예, 그다음에 프록터 갬블 같은 정말 좋은 기업이 네. 없기 때문에 없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린 건 맞아요. 몰린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8대 1 정도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6대 3 정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프록터 갬블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기술주를 왜 사셨는지부터 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를 실적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사셨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퍼포먼스가 다른 가치주 대비해서 그냥 높아서 주가 수익률만 보고 사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기술주 쪽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언급했었던 코스트코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실적과 특별배당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매수하고 싶은데 버크셔에서 워런 버핏께서 전량 매도했다라는데 괜찮을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비중이 1%대. 네, 1%대. 예, 굉장히 적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주식은 심리기 때문에 어우 버핏이 매도했는데 내가 이거 사도 될까? 어떻게 답하실까요? 뭐, 지난번에 항공주 매도하고 나서도 말이 많았는데 네. 그분의 어떤 그런 투자 철학을 많이 믿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떤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사실 버핏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후계자 두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생각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그냥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게 산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여기서 버크셔에서가 매도한 것이 코스코 실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믿었던 분이 주식을 팔았다는 불안한 감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질문에 이제 질문이 이제 세 가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코스트코를 실적 때문에 사셨고 또는 특별 배당이 마음에 들어서 매수하고 싶으셨고 버크셔에서인데 버크셔에서는 벌써 답을 하셨고요. 네. 특별 배당이 마음에 들어서 사신다면 사지 말라 그래요. 특별 배당 때문에 살 일이 뭐 있어요. 특별 배당 이미 발표된 거고 기대감은 다 나온 거고 네. 그날 10달러 주면 10달러만큼 주가는 떨어지면서 시작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바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사시면 안 되고요. 코스코 실적이 그러면 상당히 좋게 나왔고 특히 이커머스가 계속 90% 100%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기에도 코스코의 연간 회원 갱신율이 지난 분기에 91.7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 사상 최대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딱 이분한테 질문 드리면 이분이 코스코의 지금 멤버십을 갖고 계시냐 그러면 두두 말도 사실차 그래요. 갖고 가시고 계속 갖고 가시라. 그렇지만 네. 나는 코스코 가니까 살 것도 없어. 아, 나는 혼자 살고 둘이 사는데 코스트코를 해. 나는 그냥 핫도그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코스트코를 사시면 주가 이렇게 섹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제가 사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주식은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동화될 수 있고 자기의 딱 인지조화가 되느냐는 거죠. 근데 특별 배당 때문에 사신다 그러면 전 단연코 사지 말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 GE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이거 볼 텐데 언제까지 오를까요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보다 저는 GE의 주가가 지금 두 달째 계속해서 바닥권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10달러, 뭐 8달러, 11달러 이 수준인데 지금 주가는 9달러입니다. 실적을 보자면 사실 GE에 대해서는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엔 좀 어려운 구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뭐 일단은 많이 눌려 있었던 거. 그다음에 지금의 그 흔히 얘기하는
젊은 분들이 네. 이런 주식을 많이 매수합니다. 바닥권에 네, 많이 빠져 있는 거. 실제 근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장 치명적인 거고 관련한 이제 모든 사업 부분이 있는데 베이크주 같은 좀 안 되는 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있는데요. 네. 항공 사람이 매우 안 좋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또 업종과 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GE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요. 진짜 오리지널 정말 좋아서 매수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랑 사귀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GE를 잘못하면 GE하고 사귈 수가 있게 돼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건 네, 굉장히 위험한 있습니다. 거예요. 저희는 네. 우리는 투자할 때 맞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어장관리, 예. 포트폴리오 어장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지 같은 거는 이제 네.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 조금만 마음에 드는 조금만 사보셔야 되고 이게 지 같은 게 실제로 개인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는 거는 물건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냉장고 없을 때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저희 집에도 지 냉장고 있었어요. 오. 제네럴 일렉트릭 냉장고 다 썼어요. 세탁기도 제너럴 일렉트릭 쓰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그 연세가 저보다 제 또래 됩니다. 아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GE란 거가 발전기, 비행기 엔진, 그리고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엔진 이런 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산업용 기계거든요. 네. 산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 투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신 신고 다니셨던 또 이웃님께서 저희 뭐 이야기. 한 60년 전에 얘기를 하셔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GE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아, 비슷한 회사 허니웨어를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죠. HON.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네, 쪽으로 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니웨어 인터내셔널은 11월에 또 최고점을 기록하며 네. 주가 현재 205달러 수준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궁금증 이 정도로 풀어볼게요. 오늘 시간 정말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체크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깔려있는 모습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가 같이 붙어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서 시장을 보면 그냥 밋밋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로스, 타겟, 엘브렌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엘브렌즈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유명한 여성 속옷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도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은 꼭 엔비디아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네, 미주미의 네, 종목 오늘, 발굴은 또 코스트코를 네, 또 가지고 네,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이런 걸 짐작해서가 아니고 네. 네, 운 좋게 저희가 8월 31일부터 지금 네 번째 종목 발굴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저희가 이 종목 발굴한 이유는 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갱신률이 92%입니다. 10명이 9분은 매년 가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분들이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또 그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쵸. 이 정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혹시 코스트코 회원이라고 그러면 네. 주식도 한 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면 네. 10달러가 들어온다. 혹시 11월 30일 날 그 전에 매도하실 분이 계셔갖고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11월 30일 네. 중요한 날입니다. 예, 무슨 날? 예, 저희가 이제 공지가 이미 나가 있는 걸 네. 알고 있는데 영문회가 신청하실 수 있는데 네. 11월 30일 날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네. 밤에 이 자리에서 밤에 저희가 몇 시에요? 7시겠죠? 네. 6시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시간은 네. 모르겠는데 그날 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또 하시면서 바로 또 넘 본부장님이 코스트코 말씀하실 것 네. 같고요. 코스트코를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코스트코 멤버십이 두 가지 있잖아요. 네. 아시죠? 몰라요. 그냥 싼 게 있고 네. 싼 게 그냥 아, 뭐 나눠져 있어요? 뭐 3만 원, 2만 5천 원 아니에요? 아니 요즘 많이 올랐죠. 프리미엄 3만 원 정도짜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규제키티브라는 거 네. 있잖아요. 그리고 베이직 있고 이규제키티브는 한 6, 7만 원 할 겁니다. 6만 원 뭐가 달라요? 할인해줘요? 아 해외에서는 네. 이규제키티브 전용 물건을 또 싸게 파는 경우가 있고요. 아. 적립률이 또 다르죠. 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코스트코하고 카드 쓰면 네. 현대카드잖아요. 우리나라 뭐 1%, 2%면 그럼 3%, 4%. 오.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베이직해서 그냥 기본형 쓰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그 이규제키티브 하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냥 웬만 한 번가 50만 원 이게 쓰실 수 있잖아요. 몇 번 쓰면 그 가격이 다 뽑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코스트코 해외 주식 안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네. 그 이규제키티브까지 국내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쓰시니까 그걸 하셨을 거거든요. 캐시백 준다고 또 댓글로도 올라왔네요. 그게 높아요. 네.
일단 코스트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코스트코에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인지조화. 네. 예, 인지조화가 되는 종목으로 코스트코를 내가 실제 이용했고 만족하고 관련해서 멤버십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특별 배당도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한꺼번에 누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